해화라는 지역 이름은 조선의 도성 8대문 중 하나인 해화문이 있었던 것에서 유래된 것이라는데요. 역 이름은 해화동이라는 지역명에서 따온 거고요. 해화 역사 내부는 이렇게 다양한 문화 전시 공간으로도 자주 활용되곤 한답니다. 네, 저는 지금 해화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해화역 주변에는 공연 등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 준이와 함께 여기저기 한번 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해화역 주변엔 마로니에 공원이 있어서 좋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50개 이상의 소극장이 있어 각종 문화 행사가 하루도 끊이지 않는데요. 그런 해화역 주변에서도 바로 이런 것들을 탐사해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이화동 벽화마을 탐사. 집과 풀로 엮은 조상들의 지혜와 생활 속으로 들어가보는 집풀 생활사 박물관 탐사. 해화역 2번 출구로 나가서 문화의 거리 느낌 물씬 나는 길 위를 사뿐사뿐 가다 보면 이화동 벽화마을. 네, 이화동 벽화마을을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드라마나 CF 등에도 많이 나오고 입소문을 타면서 관광명소로 자리 잡기 시작한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적산 가옥 수백 채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요. 2006년에 약 70명의 예술가들이 참여한 낙산 공공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이런 예술마을이 된 겁니다. 실례합니다. 이젠 관광명소로 워낙 유명해진 이화동 벽화마을엔 이렇게 마을 벽화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다양하고도 재미난 소품들을 대여하는 곳도 있는데요. 저도 한번 착용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어때요? 마을 계단 계단마다 벽마다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알록달록한 벽화들이 가득한데요. 이러니 데이트 코스나 각종 촬영지로 사랑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천사 날개 그림, 계단에 그려진 대형 잉어와 꽃 그림 같은 것들은 이곳을 관광명소로 만든 수작들로 꽃핍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기도 하죠. 아, 드라마 속 주인공들 같은 까만 교복의 학생들도 드디어 등장했네요. 정말 즐거워 보이죠? 네, 이번엔 해화역 1번 출구에서 또 여유롭게 조금만 걸어가다 보면 저기인가 봐요. 바로 이곳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집풀 생활사 박물관에는 집과 풀로 만든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선 선조들의 지혜와 생활사를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직접 여러 가지 체험도 해볼 수 있답니다. 이게 도심지에 이런 그 한옥으로 된 집풀사 박물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랐고, 이런 부분들이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우리의 농경사회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생활용품들. 집으로 이런 생활용품들을 이렇게나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는데요. 인형이나 달걀꾸러미, 빗자루, 복조리 같은 것들을 체험교실을 통해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전시실에서는 곡식을 담기 위해 집으로 엮어 만든 섬, 옛날 비옷 도롱이 같은 신기한 농경사회 시절의 집생활용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중엔 사람이 아닌 소가 신던 쇠신 같은 참 독특한 작품들도 많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돼보고 싶을 때 가보면 좋을 것 같은 이화동 벽화마을 탐사. 선조들의 지혜와 생활을 즐겁게 만나볼 수 있는 집풀 생활사 박물관 탐사. 아, 그리고 해화역 주변엔 서울의 야경명소 1이라는 낙산공원도 있고요. 무엇보다 대학로 연극거리엔 작품성 높은 연극을 올리는 소극장들이 많이 있어서 문화의 향기가 그리울 땐 언제든지 가보셔도 좋답니다.